이제 확실히 악루트로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뭐야! 더 이상 기도 따윈 하지 않는다. 야. 야. 자, 인페르낙스 오늘은 최악 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새로 만들었던 세이브 데이터 가다칸으로 플레이를 해볼 건데, 아 이게 좀 고민이에요. 한번 보면 사람들이 엄청 빠지는데, 이게 보통 한 편 찍을 때 350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구라고 대충 한 6시간, 8시간 이렇게 플레이하는데, 아 조회수가 안 나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아 맞다, 이거 만화 제한이 있지. 이게 사거리가 길어진 대신에 만화가 차야 돼서. 만화 왜 이렇게 늦게 차? 아이 답답해. 잘 맞으면 한 방에 죽네. 잠겼. 얼굴도 새로 만들었네. 쩐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당이 될 거야. 알겠어? 최악 루트 잊지 마요. 우리 내면의 선한 모습은 잠깐 접어두자고요. 날 죽여줘. 좋아, 죽여주마! 하! 어? 데드씨는 그냥 철퇴로 내리치네요? 제트팩? 누적? 무한 만화 없어? 아니, 너무 안 좋은데, 이 마법사? 마법사로 클리어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한 만화 코드를 알려주려나? 누적이면 뭐해, 공격이 안 되는데. 어! 손으로도 공격이 되네! 야, 죽방으로 공격이 돼! 아이 마법사가 물리야! 지금 이거 만화 너무 불편하니까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어차피 무적 코드 쓰고 개판으로 하는 거. 인페르낙스 코드 무한 만화 역시 있군요. 적어볼게요. 클... 그 무한 만화. 그리고 더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돈 99,999 알렉스. 99,999원. 와, 돈 들어온 거 봐. 바로 업그레이드부터 하고 갑시다. Nope, nope. 뭐지? 돈은 많은데 경험치가 없네. 아니, 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 거였지. 야, 돈이 많으면 뭐해? 코드 중에 경험치도 무제한 그런 게 있나? 없는데? 경험치가 없네. 아니, 이런... 그냥 졸부네. 맘마메야. 왜 안 죽어? 뭐지? 야, 이게 마법이 사거리는 긴데 데미지가 형편없나봐. 철퇴보다 데미지가 훨씬 낮은 느낌인데? 일단 살 거 다 삽시다. 우와! 복장도 바뀌었어. 직인의 로그. 훗! 아, 무한경험치 있어요? 진짜로? 그래, 없을 리가 없지. 경험치 99,999! 오케이, 업그레이드 더 빠르게. 와, 번쩍번쩍하네요. 세 개 다, 그죠? 퀘스트는 일단 다 받고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싫어요? 아싸, 나중에 성전 부술 수 있다. 나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 나중에 부술어 봅시다. 그럼 모그만 바로 부셔주고. 뭐 하시는 거죠? 그 말을 쓸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가자, 다 내 거야. 메인 스토리는 진행하는 거 맞겠죠? 아, 좀 불안해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사이비의 숙소. 놈의 귀중한 책을 파괴해버립시다. 좋다. 어둠을 틈타 잠입하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놓고 부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제임스의 도서관에 가서 내쫓아달라고 하면 얘 해놓고 이제 가서 한잔합시다. 아, 술은 못 참지!
바로 그거요. 같이 쉽시다.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 딱 한 잔만이야. 표정도 지금 좋아하고 있어. 한 잔만. 하하하. 어, 근데 일러스트는 여기서 안 바뀌는구나. 아쉽네요, 이거는. 아,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이 나쁜 애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머리 어떻게 된 거지? 제임스를 찾아가 봐야겠어. 그러면 제임스가 죽어있죠? 제임스를 찾는다고요? 제임스는 사정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데 이 도서관 좀 보세요. 이 정도면 강력한 주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최고의 걸작을 드리겠습니다. 단 돈은 받고. 이게 원래 회복이었잖아요? 선 루트에서는 회복인데 악마의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생명 흡수. 딱 봐도 사악해 보이죠? 이게 이제 루트에 따라서 스킬도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궁금하다 이거. 헉! 제임스 지 옆에 묻은 건가 이거? 오, 야 디테일 미쳤다. 이걸 쓰면은 주변에 이제 전체 데미지를 주면서 오! 오야 쩐다 이거! 데미지를 준과 동시에 피를 회복하나봐요. 근데 막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나보네. 좀비도 한 방에 안 죽는 거 보면. 내가 비록 악하긴 하지만 악마들의 노예가 되기는 싫으니 5대 천왕을 조지러 가겠습니다. 난 그냥 태생이 악할 뿐 악마에 굴복한 것은 아니기에 나기보다 메인 퀘스트 진행해야 돼요. 내려찍기나 위로 올려치는 점프는 무슨 스킬로 바뀌려나? 그러게요? 마법사라서? 어떻게 바뀔지 가늠이 안 되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방어 관통인가? 어디 한번 싸워보자. 어, 확실히 막고 있을 때도 데미지가 들어가네. 마법사가 이런 거에는 좋네요. 데미지는 쓰레기지만. 이제 금이간 블록을 파괴하고 적의 단단한 발사체를 튕겨낼 수 있습니다. 방풍으로요? 해보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손으로 쳐야 되네. 미친 장풍이 아니라. 마법사 데미지 개별로야. 철퇴로 후려패면 벌써 끝났어. 다다니트를 전부 다 맞아야 한 대 맞는 효과인 것 같아요. 이제 성서 파괴하러 가자. 궁금하다. 그 전에 텔레포트부터. 텔레포트. 어? 아, 여기서 이제 아무 이벤트도 안 일어나네요. 이 다리에서 그 사이비들 꺼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교전 일어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쫓기고. 당신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어. 도움이 필요한 그 일을 짐승다르듯 죽여버렸지. 이 괴물 같으니 염치도 없는 사람 내 집에서 나가. 문 세게 닫는 거 보소. 자, 땜 조지러 가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퀘스트 받고요. 동쪽 아르코스 댐 있어. 거기서 파괴해 주실래요? 예. 알았어요. 끝내고 돌아와 보상합니다. 확실히 정상은 아니군 지금. 알 수가 없네. 깨우침을 원하시면 여기서 약간 북쪽에 있는 저희 은신처로 오십시오. 암호는 진실의 책입니다. 봤어? 아, 얘 그러고 보니까 사이비 복장을 입고 있네? 어, 우리가 지금 악행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나한테 비밀 코드를 알려줬어요. 그러네. 아, 그 술집에 있는 놈이 그 경비병 상처 입혔던 애네요. 지금 보니까 붉은 수염. 경비병들한테서 퀘스트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고 보니까 번개 스킬 먼저 배우고 여기 와야 되는데. 어? 병사 없어 여기. 어, 땜! 갓! 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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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여기로 쭉 가면 뭐가 나오지? 아무것도 없군. 와, 겁나 쓰레기다. 고마워, 칭찬. 여기에서는 그게 칭찬이야. 난 쓰레기라고. 이제 그 악마의 빙의 된 이 친구의.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아, 내가 지금 악루트로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침수를 시키면은 얘를 말을 못 거니까 여기로 옮겨놨네. 대박.
퀘스트를 진행을 안 하고 댐을 무너뜨렸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렇게 옮겼네요. 대박. 보시고 왔어. 저기 보세요. 질척거리는 멍청이들. 여기 보상입니다. 300원. 겨우 300원 어쩌고 지금 마을을 침수시킨 거야? 암호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진실의 책 맞았다. 들어가라. 예, 깨달음을 얻으러 왔습니다. 오래전 성체에서 처음 의식을 치렀죠. 했던 말 지나가고. 다른 소포의 한서가 입이 싸더군요. 그 입 걸걸한 멍청이 때문에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놈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 잘생긴 한스 내가 처벌할 수 있어? 너무 좋고? 그 떠버리가 우리 비밀을 더 누설하기 전에 서둘러 주십시오. 로버트 교주님의 책에서 의식 절차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차례로군요. 까닭한 공장님, 종복을 소환해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제 나한테 부탁도 안 해, 얘가? 간부가? 아르코스의 주문의 마지막 열쇠를 쥔 자비스라는 사내가 있습니다. 순간 이동 주문을 얻고 그 주문으로 자비스를 데려오셔야 합니다. 순간 이동 주문 습득했는데? 퀘스트 변경. 순간 아르코스의 자비스를 은신처로 데려가기. 자비스가 누구야? 얘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 같이 텔레포트가 돼요! 와 대박! 아 왔구나. 재물이 도착했다. 어라, 가닥한 공장님, 이게 뭐죠? 이자들은 다 뭐고? 왜 이리 데려오신 겁니까? 조용, 이제 의식을 지를 때가 되었다. 시작하자. 뭐야? 겁나 하찮은 병사가 나왔어. 이자의 피로 의식을 끝냈노라. 아다칸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즈카산에 다른 은신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암호는 아치핀드입니다. 보통은 사도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는데 이미 갖고 계신 무기도 잘 어울리는군요. 아, 이게 내가 무기를 구매 안 해도 여기에서 새로운 무기를 그냥 주네. 뭔데? 오, 이제 확실히 악루트로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뭐야! 더 이상 기도 따윈 하지 않는다. 와, 야, 미친! 대박! 와, 야, 루트 엄청 많이 바뀌어! 와, 야, 소름 돋았어! 일단 한스 조지고. 놈들 부탁받고 오신 거 압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 뭐지? 들어보기. 실은 숙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교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제 인생의 진정한 연인 거트루드를 만났죠.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멋지고 거센 물살이 있는 습한 아르코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무언가 보이더군요. 아니, 해를 가린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트루그가 절 굽어보고 있었죠.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감탄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기가 넘치고 달콤한 차를 좋아하고 다리를 덜덜 떨며 눈빛이 흔들리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현란한 이야기로 환심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가갔습니다. 표정 왜 침착해졌어, 이 자식. 하지만 저처럼 건장하고 헌칠한 사내도 그녀의 여성스러움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우리는 노를 저으며 나아갔습니다. 태양이 마치 얼굴을 덮는 강아지처럼 내리쬐었죠. 배가 가라앉지 않게 미친 듯이 노를 저었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배 위에서 거트루드가 다가오자 배가 격렬하게 흔들리더군요. 그녀는 손에 달린 갈고리로 균형을 잡고자 했죠. 그때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두 눈동자 중 하나는 그랬을걸요.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하게 넌 내가 싫겠지만 난 포옹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를 마주봤더니 그녀가 짓궂게 이리와 이 발정난 녀석아 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외로움을 느끼며 두 마리의 원숭이처럼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점잖은 아저씨가 박자에 맞춰 움직이듯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거죠. 아,
너무 선정적이야, 꺼져! 그런데 갑자기 거트루드가 배를 흔들며 달려와 제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려고 했어요. 저는 빠르게 눈에를 굴리며 주먹을 피했습니다. 혹시 이거 애정 표현인가 하면서 뭐?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심하게 기울어졌어요. 보트가 뒤집히고 그녀의 의족은 따분해하는 아기처럼 멀리 떠내려갔죠. 우리 귀엽고 폭력적인 자기가 맥주병이란 사실은 몰랐지만 계속 미친듯이 팔다리를 흔드는 바람에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작은 돌을 쥔 커다란 돌처럼 아르코스의 수면 아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살려줘. 아, 이런 게 나오네? 미쳤어요? 널 왜 살려줘, 임마! 목 조르는 거 봐. 매우 분노에 찬 감정이 느껴져. 미친놈아, 그만 말해! 됐어. 이제 어떡하지? 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마을 불지르라는 퀘스트도 받아야 돼. 성서는 부셨나요? 아, 맞다. 성서도 부셔야 돼. 은근히 할 게 많네요, 제가. 일단 부셔. 짱 멋있다. 어, 이제 열려있네. 여기서 나쁜 퀘스트를 주죠. 모든 마을을 깡그리 태워 없애주십시오.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바르소프 불태우기. 바르소프 근데 지금 불태우면 안 되지 않나? 성서부터 파괴하고 오자. 밤에 가야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해놓고 부셔보자.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아, 안 되네 아예. 이렇게 밤으로 만들고. 밤이 되니 깡그리 사라져버렸군. 오랫동안 다르소프 대성당을 지킨 책인데 꼭 파괴해야 하나? 예! 연타! 다르소프 대성당에서 성서 파괴하기. 방랑자의 야영지로 돌아가기. 다 자네. 공장님, 제발 마음을 잠식하는 악을 물리치십시오! 오,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NPC들이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 있어. 사람들에게 공장님이 필요합니다. 악행을 멀리하십시오. 계속 얘기를 해주네, 이렇게. 역시 공장님을 믿길 잘했어요. 진실의 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장님, 제발 이 광란을 멈춰주십시오! 충성을 맹세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마음에 안 드는군요. 대사가 다 바뀐다. 너무 신기하다. 보고를 하러 갑시다. 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150원? 너네 돈도 없구나? 야, 악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지금 사람을 회유시키려고. 이 방랑자의 야영지로 돌아가야 돼요. 얘들아, 나왔다. 아, 직접 보지 못한 게 아쉽군요. 자, 여기 금화입니다. 아니, 근데 불은 어떻게 지르는 거야? 마을 불 지르고 싶은데 불이 안 붙어! 피 흡수 같은 광역기를 써보자고? 오, 그럴듯한데? 안 되네. 번개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그 번개 스킬 어디서 배우더라? 아, 까먹었어. 여기? 여기에서 번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조금 있으면은 저 몬스터들도 나 공격 안 하지 않을까? 그건 아닌가? 그럼 게임이 너무 쉬워져 버리잖아. 자, 이제 이걸로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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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오!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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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지급해주네. 못 사니까 사이비들이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야. 번개. 하... 그 다음에 이 스토마인 해안가 저기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기술을 얻어야죠. 자, 위로 공격
어떻게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우와! 야, 대박! 아니, 너무 멋있는데요? 핫 마법 공격! 와, 이 범위도 엄청 넓어. 기사보다 훨씬 넓어요. 대신 만화도 써지겠죠? 제가 생각해도 써질 것 같긴 한데. 갑옷 얻으러 가자! 근데 갑옷은 왜 얻으러 가는 거야? 아, 로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나도 궁금하다. 로브 어떻게 생겼는지. 우매한 것. 신성 로브! 역시나 흰 옷이군요. 대마법사의 로브. 최고의 방어력을 제공하는. 멋있게니. 오! 흰색 되게 잘 어울린다. 멋있네. 어, 여기 불태우자. 일단 장비부터 다 사고. 공격 거리도 증가한데? 와우! 대박! 데미지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증가했어요. 말 불태우기 전에 사악한 퀘스트 다 깨죠. 네넹. 공장님, 대체 왜 이토록 사악해지신 겁니까? 헉, 퀘스트 안 준다. 자기 불면증이라고 뭐 치료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네. 대박. 나 지금 장로가 되게 궁금한데, 장로가 원래 2단이랑 한톤소이잖아요. 나한테 깍듯하게 대할까? 궁금하네. 말 걸어보자. 오, 야, 바로 일어나! 아나칸 공장님, 공장님 형판이 괜찮더군요. 오, 미쳤다.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오, 오, 바로 지하로? 이 비밀 통로는 카즈카 산미철 지나가니 편한 대로 이용하십시오. 오, 쉣. 미쳤다, 미쳤어. 어, 뭐야? 번개 주문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개 주문이 진화해요. 대박. 와, 진짜 대박. 메테오로 바뀌었어. 강력한 화염 폭풍. 몰아쳐라. 오, 지속 데미지야? 어, 이거 몬스터한테 써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어, 여기 장로가 있네. 공장님께 맡길 일이 있습니다. 아, 얘가 간부구나. 하나 먼저 우리의 대의에 좀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엥? 아직 모자라? 카즈케에는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성물이 있습니다. 성물을 파괴하십시오. 와, 아싸, 드디어 저거 성물 파괴할 수 있다. 성물은 카즈케에 영묘해 있습니다. 밤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 낮에 가십시오. 오히려 낮에 가라고 하네. 하긴 밤에 그쪽이 다 보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나 여기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아치핀드. 여기가 어, 지름길로 이렇게 빨리 왔네. 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스킬 한번 써보죠. 아, 아니 번개가 더 좋은데? 저 메테오를 맞아야지 죽네. 지름길 안 맞는데? 번개였어. 벌써 다 죽었어. 쓰레기. 너무 스킬이네. 에이, 실망이 크다. 이게 대식이잖아. 아래로 찍는 스킬을 안 배웠네.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돌진 공격. 어, 너무 멋있어. 다다다다다다다. 핫! 예. Yeah. 아무리 봐도 이거 성물 같지가 않은데. 공장님, 영묘를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방문객을 받지 않습니다. 얘 표정 왜 이래? 그 마법사 어디 갔어? 헐, 내가 죽였어? 헐. 어머. 어머머머머머머머. 아니, 성물 아니잖아. 성물 아니네. 야, 부수니까는 악의 기운이 막 미친듯이 나오잖아. 그냥 악령을 봉인한 물건이었네요. 이거 아니고. 야, 잘 탄다. 쓰레기. 어허, 스트리버한테 할 소린가 그게. 끔찍한 해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해골을 물리쳐주시겠어요? 아니요? 얘한테 퀘스트를 안 받고 그냥 그 집을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포처럼 날아가네. 잠겼군. 아이 미친. 퀘스트를 안 받으면 잠겨있네. 예. Yeah. 그 괴물이 사라지면 알려주세요. 복귀. 사라지면 알려준다고 했지 내가 죽인다고는 안 했다. 기대는 너무 하지 말고. 열려있다. 어이 파란 해골씨. 낯선 인간이라군. 뭐 날 죽이려고? 살려줘. 살려주기. 오늘 커다란 친절을 베푼 거요. 잘 가. 가자. 캐롤라인에게 돌아가기. 어? 야 이거 불타고 나서도 여기 들어올 수 있네? 더 이상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가 지긴 하는구나. 캐롤라인 없어져 있죠. 없어져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있네. 이제 난 이만큼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촌장도 나를 인정해줄 거야. 얘한테 다시 와서 보고해야 되지 않아? 얘한테 뭐 퀘스트 있지 않았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획도 아주 순조롭군요. 공장님이야말로 의식을 완수할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력한 종목을 소환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요한과 티모시를 찾아야 합니다. 의식을 시작할 수 있게 둘을 순간이동으로 보내주십시오. 요한과 티모시. 방금 전에 말라놓은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말 걸면은? 요한! 눈빛이 이상하신데요, 공장님? 괜찮으신가요? 공장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표정이 이상하네요. 가자! 멋지군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만 재물은 둘 중 하나만 필요합니다. 공장님 재물을 하나 고르셔야 합니다. 잠깐 공장님 저자가 뭐라는 거죠?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긴 어디지? 어? 골라야 되네? 굳이? 더 나쁜 쪽으로 가려면 재물은 여자로 바쳐야지. 요한으로 가자. 뭐 솔직히 별로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했잖아. 농노주제 분수를 하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지?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오, 강인해졌구나. 의식이 끝났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했고요. 공장님 계속 잘 놀래키는군요. 가잔토 정상 부근에 다른 은신처가 있어요. 아무는 헨리에게 죽음을 입니다. 공장님이 막을 수 있었잖아요. 왜 그냥 두신 거죠? 대체 왜? 제발 날 죽여줘. 이런 고통은 더 이상. 숏! 안 죽네? 공장님 잘하셨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어? 2단이다 이 녀석! 죽어! 퀘스트 뭐가 남았지? 방화의 다리. 우펠 해안가 근처에 있는 늙은 은자에게 돌아가기. 헤헷. 은자한테 칭찬받아야지. 은자씨! 제가 가요! 은자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불이 다 꺼진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와우. 오 마이 갓. 제발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해치지 마세요. 제 남편이 카잔도 정상에서 돌아온 뒤로 미쳐가고 있어요. 이거 도움 준다는 퀘스트 받은 다음에 쟤를 더 악마로 바꿀 수 있으려나? 공장님 정의의 길에서 한참을 벗어나셨군요. 어이 못 들어가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싫은데? 장님 다라소포 대성당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너보다 먼저 간다! 풍선껌 불다가 어? 사고친 녀석. 아이고 이 풍선껌 좀 봐라. 내가 응벌해주지. 죽어 그냥. 아니 공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처리했어요. 아주 잘 해결했군. 당신이 안타깝군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암호는 헨리에게 죽음 정답이다. 탕크레드 경이 용병들에게 완조를 요청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중이니 탕크레드와 부하들이 다른 소프에 가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탕크레드라. 놈들이 상륙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배도 가라앉히면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탕크레드와 이제 정면으로 싸우네요. 저희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신 건지 잘 모르겠군요. 좀 더 적응하면 돌아오세요. 얼마나 미친듯이 악행을 저질러야 돼, 미친놈아! 내가 지금 마을 세 개를 불태웠어! 그런데도 아직도 일을 못한 것 같대.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 거야, 저 자식. 내가 니 놈보다 나빠, 임마. 멀탱이가 없네. 헬로? 또 만났구려. 지난번에 내 입장을 이해해줘서 고맙소. 너무나 고마워서 보답도 할 겸 이 친구와 같이 선물을 준비했지요. 세상에, 제발 도와주세요. 마법사여, 그런 연극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할 일을 하도록. 주문을 줄 수는 없다. 이 악마를 이 세상에 불러온다니 내 양심이 허락할 수 없어. 공장님, 잠시만 실례하지요. 이놈의 시키 아, 그만. 드리겠습니다. 부디 천국에서 내게 자비를 내리길. 배려 없다! 엥? 진화. 까마귀 진화! 빡지스키. 부탁하신 대로 했습니다. 제발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수고했다, 마법사여. 당연히 보내줘야지. 블루투스 이 신사문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줘라. 하이야! 차! 나오셨네요. 굿. 운이 나빴군. 어? 뭐야? 그냥 얻는 게 아닌데? 뭐야 얘? 저 상자에 든 주문은 나약해 빠진 바보들이나 쓸 법한 주문입니다. 좀 더 뛰어난 존재가 되실 수 있게 마음대로 바꿔봤습니다. 신성한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야? 어파. 무기에 악마의 화염을 주입합니다. 쩐다. 오, 화이어볼 나가요. 화이어볼. 그러니까 그 원래 신성한 힘으로 정화해주는 좀비 같은 남편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걸. 와, 몇 마리야? 다 죽으렴. 우후! 이게 개꿀잼이지. 따다다다다다다. 깨짐. 이제 다르소프에 가서 좀비 아저씨를 치료해줍시다. 너무 두근대네요. 좀비 아저씨 치료. 대박. 야, 악마가 돼도 문을 열어주네? 고맙습니다, 공장님. 이제 대화가 돼요, 악마랑. 맞아? 어머! 헐. 오마이갓. 저런 잔인한 연출 좋아요. 아주 새롭군요. 이제 뭐 해야 되더라? 탕크레드 처치. 우페 해안가에서 탕크레드와 병력 처치하기. 탕크레드, 너와 최후의 결전을 맞이하러 가는구나.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애들. 가다칸, 잘 오셨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공장님은 어디 가고? 어? 공장님이라고 불러 이 스바라시더라. 가다칸 공작이여, 명예를 추구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갔나? 어서 이단의 방식을 버리시오. 우린 지나가게 하겠소. 난 도망가서 멀리서 싸운다. 매하고. 그만! 가다칸 공작이여, 대체 왜? 오늘의 배신은 절대 잊지 않겠다. 언제가 입이 제일 갚고 말겠소. 아, 날 밀치고 갔는데?
오! 퀘스트 준다. 어리석은 헨리 신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젊은 제자 율리우스를 데려오십시오. 율리우스를 찾아 데려오십시오. 탕크레드가 도망가게 두셨더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줬으니까요. 그래도 배를 침몰하셨으니 여기 약속한 보너스입니다. 뭐 1000원 주냐? 나도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350원! 350원! 뭐야, 얘네 데미지 줄 수 있어. 어, 뭐야. 니네가 먼저 공격했다? 아닌가? 내가 먼저 공격했나? 미안. 납치하자. 가자! 이야! 때가 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율리우스, 너의 희생으로 우리는 바라던 힘을 얻으리라. 나의 부름을 들으라. 피해서 일어나 나를 섬겨라. 아! 오. 까닥한 잘하셨습니다. 드디어 교주님이 공장님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분의 성당 컨베일턴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가서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기술 개또다제! 우와, 너무 멋있어. 자야하던 퇴마사는 만나면 이벤트가 없을까요? 그것도 보려고요. 그각 맞아요? 몰라 나도. 솔직히 공장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같이 뭔가 하고 싶지 않아요. 똥 싸는 소리 하지 말고 날 도와라! 뭐 별게 없네. 서로 싸울 줄 알았는데. 문이 열려있어요? 애들이 다 날 환영해주겠지? 로버트님은 진정한 길을 아십니다. 진실을 보고 아는 건 우리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내면의 힘을 해방하십시오. 가다칸, 어서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얘가 장로야? 그동안 잘해주었소. 그대의 노력 덕분에 우린 위대한 일들을 맞이할 거요.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일만 남았소. 준비는 되었는가? 예. Yeah. 아주 훌륭해. 그럼 정복을 시작해봅시다. 모두가 우리 힘에 벌벌 떨거요. 병력봐, 씨.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길이지만 모두에게 열린 건 아닙니다. 드디어 바로 지금 우리의 숙원이 이루어진다. 자, 전 병력 준비. 돌격하라! 바로 뚫리죠? 뚱! 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솔직히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 마족은. 레이터.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병사들 왜 이렇게 세요? 뭐야! 우리가 지고 있잖아! 뭐야, 여기. 어떻게 열어, 이거? 아, 여기로 들어가야 돼? 얘네들 다 죽이는 거야? 같이 한솥밥 먹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위쪽도? 위쪽은 없네. 이대로 지나가게 두지 않겠다. 니놈의 악행도 여기서 끝이다.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개 멋있어. 우와, 야, 야, 칼도 던지고, 와, 뒤에서 도끼도 던지고, 와! 그니까, 아군일 때 저렇게 싸울 것이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이렇게 강한 애들인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선행 섰지. 야, 죽지도 않아, 애들. 나 무적 아니었으면 쟤네 진작에 날 죽였어. 와, 겁나 멋있어. 아, 무적 풀고 싸울걸. 저들에 대한 경의가 부족했다. 아다카님 조심하세요. 탕크레드야? 오! 와! 막았어.
가닥한 니놈의 악행을 여기서 멈추겠다. 받아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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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부서져? 오!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체 안으로. 병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어 뭐야. 아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뻘쭘. 와 마을 불바다다. 이렇게 해서 니놈을 막을 수 있다면 목숨도 바치겠다! 와! 야 뒷발로도 공격하네? 이거 지금 내가 마법사니까 쉽게 잡는데 아니었으면은 근접 공격으로도 엄청 고생했어요. 역시 정의는 강하군. 자 빨리 잡읍시다. 패턴 다 봤으니까 근접으로 붙어보자. 오! 오 뭐야 말이 쓰러졌어. 대박. 근접으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접으로. 왜 뒷걸음질 맞죠? 오. 이렇게 머리를 찍는구나. 오. 어? 뭐야? 성당 정문이 아니라 옆문을 뚫었는데요? 아, 그게 이쪽이구나, 숙소. 어머! 신자들, 다 내가 한 방에 죽여버렸어. 너네 왜 무빙 쳐? 신자한테 겁먹었어? 탕크레드다. 가다칸, 내가 분명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라고 했지. 니놈이 내 부하들에게 그랬듯 자비 없이 처단해주겠다. 그래도 안심하거라. 어차피 지옥에서 널 기다릴 일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헤이. 와! 아 무서워! 나 어차피 무적이지만 무서워. 와 미친. 와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미쳤나봐. 미쳤나봐요. 아 박쥐야 살려줘. 엄마. 엄마 엄마. 아 무서워. 피도 오지게 맞네. 도와줘 메테오. 아니 탕크레드 너무 쎄. 아니 원래 우리 편이었을 때도 좀 세기는 했는데 저건 아니잖아. 피읍. 어이 뭐야 피읍도 안 돼. 아 되네 이제. 주문 외우고 미친듯이 때려준다. 와 막기도 돼 씨. 진짜 개사기구나 저거. 아 무적 풀고 싸웠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다. 탕크레드의 강함을 지금 몸소 느끼고 싶은데 제대로 안 느껴져요. 잡았다 탕크레드. 끝장내기 연타. 아 안돼 탕크레드. 안 돼. 아, 나 극악 루트 못 보겠어. 아이씨. 가다칸 공작 수고했어. 헨리 신부의 가장 강력한 전사를 무찔렀군요. 이제 신부를 처리해볼까? 그러니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 어리석은 놈아. 하!
오랫동안 이날을 꿈꿨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가다칸이여,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어라. 이 책과 그대를 끌어들이면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네 미쳤어? 와, 야, 진짜 광기 그 자체. 아니야, 로버트. 선택받은 자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와, 이것이 극악. 내가 바로 악 그 자체다. 우리가 해냈다! 이제 다른 소품은 우리 것이다! 가다칸 공장님 만세! 와, 근데 진짜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했을 때 바로 그냥 머가리 찢는 거. 와, 연출 지렸다. 좀 머리에 세게 남는데요? 찐 광기가 이런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대화하기 아직도 못 얻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기만 합시다. 대화해보자. 내가 처리하지. 안 되네. 대화 안 돼. 그냥 죽이자. 대화는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지? 알 수가 없네. 좋아. 이제 아자젤 도지러 가자. 내가 악마의 신이다. 그 누구도 나를 넘어선 악이 존재해선 안 돼. 내가 진정한 악이다. 우르곧 성체. 아, 역시 우르곧 부자였어. 이런데도 살고. 와! 야, 대박! 봤어? 믿음을 얻으려면 제게 권능을 보여야만 합니다. 진짜 게임 레전드다, 이거. 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포탈 색이 뭐야? 염소발이 아니라 이번엔 촉수야! 에? 뭐? 에? 야, 뭐? 야, 대박! 내가 악마가 됐어! 아, 이게 촉수를 때리면 밑으로 들어가네. 야, 미쳤다, 진짜, 게임. 와, 장르가 바뀌었는데? Later. 아, 지금이라도 무적 풀고 오자. 야, 안 되겠다. 아, 이거 제대로 즐겨야 돼. 아니, 이게 루트에 따라서 게임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무제한이네. 아이, 촉수들 성가시네, 이거. 이거 써야겠다. 이거 안 치워져, 애들. 엄마야. 아니, 그리고 데미지 왜 이렇게 세요? 야, 미친 거 아니에요? 새로 회복하고. 아니, 네 칸씩 따는데요? 한 번에? 마나 포션! 마나 포션! 아, 마나 포션 사올걸! 아, 형! 죽어! 잡았다!
그러네, 마법사일 때는 마나가 자동으로 찼었는데 기사 판정이 되니까 자동 회복이 안 됐었어. 으아, 징그러워. 어, 뭐야, 죽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죽은 건가? 어. 아바돈을 꺾은 가다칸 공작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우펠 정도의 땅으로는 더 이상 지배욕을 채울 수 없었다. 어, 무서워. 그는 자기 손에 넣은 책의 힘으로 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 그 누구도 불경한 공포로 점철된 그의 통치를 막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다칸의 제국이 탄생했다. 지옥과 대지에 세워진 모든 왕국이 이 제국을 두려워했다. 모두 무릎을 꿇으리라. 와, 대박. 진짜 충격적이다. 그래서 아자젤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아까 죽인 애가 아자젤 아닐까요? 이게 이 사전 보면 나오는데. 신규 서적 해제. 용사의 길 악행. 한번 보자. 라이브라리. 진행도 95%. 아니, 하급 악마 중에 아직도 안 본 애가 있어. 인간 못 본 애들 많았었는데 그거 다 기사단원들이었네요. 얘네들을 잡았으니까 이제 도감에 추가가 됐고. 악마 아직도 물음표가 있네. 어? 고대 악마 아바돈. 아자젤은 도감 자체에 없어요. 지금 최종 보스. 아, 얘가 아자젤 도감인가?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뭔지 모르겠네. 어디서 놓친 거지? 그리고 대화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직 몰라. 일단 악행 펼쳐보자. 헨리 신부. 헨리 신부는 젊은 시절 견문을 쌓고자 우펠 바깥에 딱 못꽃을 돌아다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돌아왔죠. 카츠키 마을은 위풍당당한 카츠카 산의 비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의 영마와 영묘가 보호하는 성물 덕분에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깊은 미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이름에 엑시더를 입력. 엑시더. 과연 무슨 캐릭터로 나올까? 와, 야만전사야. 와, 쩐다! 전투로 인해 낡아버린 도끼입니다.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갑옷입니다. 대체 갑옷을 입었어요? 우와, 공작이 변태라니. 정말 아름다운 게임이로군. 머리를 찍어. 그냥 뭐 비슷비슷한데? 철퇴 휘두르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듯? 근데 위쪽 공격이 되는구나, 이건. 공격 범위도 훨씬 넓어 보이고. 엑시더로도 이제 또 다른 루트 실행을 해봐야겠죠. 아, 근데 솔직히 극악이랑 극선이랑 다 봤기 때문에 더 찍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조회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오면은 후속작 계속 찍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이미 다 본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말고도 숨겨진 요소가 굉장히 많대요. 찾는 게 좀 빡세다 보니. 도전과제 보니까 미래로 가가지고 아자젤 처치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자젤이 분명히 있긴 있어, 내가 봤을 때. 일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거 조회수 10만 넘으면 다른 후속작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페르낙스 극악 루트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루트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